앞서 실리콘밸리도 이야기했었고, 이제 임자국 센터장님은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있는 화면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있는 중관촌에 있는 중관촌 초항에 따지라고 해서, 중관촌에 있는 스타트업 거리고요. 이쪽은 이제 심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지금 남산 파크 단지, 소프트웨어 파크 단지에 있는 이런 이제 화면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잘린 것 같네요. 잠시만요. 내용들이. 네, 일단 그 리커창 총리가 3월 달에 이야기를 한게 대중의 창업, 만중의 혁신이라는 이 모토로 해서 이전에는 사실 2015년도 3월까지는 그동안 민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나선 시기가 바로 2015년도 올해 3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 플러스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있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 사업에서 산업에서 기존에 있는 전통 산업을 같이 융합을 한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정부 정책들이 하나씩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플러스에서 특히 이제 O2O 영역 그리고 전자 상거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O2O 영역이 중국에서 가장 지금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뭐 배달통 이렇게 지금 3파전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배달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중국 가면 여러분 출장을 가시면 아, 발 마사지 한번 받아와야지.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발 마사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형태, 발 마사지, 스파, 뭐 얼굴 이제 다이 항목별로 해서, O2O 영역으로 해서 이제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직접 오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네일 아트도 많이 하시는데, 네일 아트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고르고 사람을 선택을 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오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전자상거래 하면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京东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융합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또 하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1그룹을 미국으로 두고 2그룹을 독일과 일본, 그다음에 3그룹을 이제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으로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보시면 이제 제조 종합 지수로 보면은 중국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들 저 빨간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의 이제 핵심은 지금 이 3그룹에 있는 중국이 2025년도가 됐을 때는 이제 독일과 일본과 견주어서 그 제조에 대한 이제 생산성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35년도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꿈을 안고 있고요. 2045년도가 될 때는 중국이 건국되는 이제 건국 100주년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진핑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꿈, 중구어멍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2045년도 중국의 건국 100주년에 맞춰서 이제 뻗어나가겠다라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과 인터넷 플러스가 결합이 되면서 또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심천, 샨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샨짠 지역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뭐 바이두 여러 가지든지 같이 하고 있는데 창커 플러스라고 해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엔젤 펀드인 점펀이라고 하는 점거지진이라서 그다음에 IDG라든지 리카이프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노베이션 웍스를 운영하고 있는 리카이프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창커 플러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베이징, 샹하이, 우한, 샨짠, 광저우 이런 5개 지역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들 또 한편으로는 공장을 지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관촌에 대한 이제 창업 거리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예전에는 3W 카페와 척구 카페가 2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그 고적서 거리라고 해서 사실 중관촌 베이징 그
역에서 지하철에서 한두 블럭을 더 건너가야 되는 조금 외진 지역이었는데, 이걸 이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지역을 전체를 그냥 이제 그 창업 카페에 있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창업 관련된 창업 카페라든지, 저희 같은 플래텀 같은 이런 산실 요커 같은 이제 미디어라든지, 혹은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또 혹은 이제 이런 이제 엑셀레이터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한 거리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베이징 상 이제 혁신도시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베이징이고요. 샹하이는 이제 혁신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이제 특히 소비와 마케팅 쪽으로 좀더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샨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샨전, 텐진, 뭐 수저우, 황저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수저우, 황저우 지역은 이제 이공계 계열이 많다 보니까, 대학이 많다 보니까, 특히 황저우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마윈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한이 또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바로 요즘 핫한 샤오미의 레이진 대표가 출신이 바로 우한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도 지금 레이진 대표도 별도로 이런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센터들을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하면서 파리의 우한이라는 곳, 그 다음에 구이 같은 경우도 청두.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청두로 갔다 왔는데, 스촨성,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도가 아니고요. 칭다오가 아니라 성도, 저기 청나라 시대에 있던 그 성도, 청두 지역이 서부 지역의 거점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 그 500대 기업들 중에 280개 정도가 이미 그 입주되어 있을 정도로 청두 지역이 상당히 많은 소비 지역과, 또 한편으로는 그 ID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이제 IT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이미 청두에 지사가 있을 만큼 아주 거점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두입니다. 그리고 총칭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중관촌에 대한 이제 혹시 가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노웨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거리들을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관련된 미디어라든지 혹은 이제 쉽게 보면은 구글 캠퍼스도 우리나라에 있고, 뭐 이제 마루180, 디캠프 등등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플래텀 같은 혹은 벤처스퀘어, 빅석세스가 다 같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지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베이징의 그 중관촌 역인데요. 두 블럭을 건너서 이 지금 이 거리가 지금 중관촌의 창업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게 영상이 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되나요? 지금 이게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좀 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 성공은 제2, 제3의 마윈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관촌에 위치한 척포 카페. 평일 낮인데도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컴퓨터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카페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창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카페입니다. 커피 한잔 값이면 카페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도 안 나죠. 카페 벽면에 있는 게시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남자. 동업자를 찾는 구인 광고입니다. 정보를 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발표해 의견을 구하거나 자신의 벤처 기업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창업 카페에서 도대체 그럼 24시간 동안
이게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자들이 여기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창업 카페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제 들어보니까 기존에 이제 성공한 혹은 여기서 입주되어 있던 이제 그 선배 이제 창업자들이 여기에다가 한 이제 커피를 하나씩 팔 때마다 기부를 하는 거죠. 월간으로 몇 잔을 팔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 이코시스템이 중국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비슷한 영상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창업 카페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 이제 특히 숙소까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청년 아파트 6플러스 중국 전역에 불고 있는 창업 열풍은 이곳에서도 뜨겁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고자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앞서 본 차고 카페와 닮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런 이제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초기 이제 이런 이제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공간들을 숙소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 이 다양한 이제 계층들이 같이 모여서 선배 창업자와 후배 창업자들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기 여기 안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이 공간에서 살면서 또 같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혹은 같은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플러스 같은 경우는 광동성에 이제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또 투자를 한 사람이 바로 샤오미의 레이준입니다.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영상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진핑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던 그 영상입니다. 지난 3월 양회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그 제가 지난번에 파일을 저기 영상 파일을 하나 드렸었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계속 이게 지금 인터넷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질 않거든요. 创业，万众创新，实际上是一个改革，给创业插上翅膀，还要通过政府引导资金，来有更多的种子资金。 이제 현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를 기대하며 리커창 총리는 7조 원을 창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촌에서는 중국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보다 특히 다른 분들 보시면은 미국 많이 가시고요. 옆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한테 많이 가시는데 사실 중국 잘 갈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 더 많이 나을 것 같아서 예,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좀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 창업이다. 大众创业，万众创新，实际上是一个改革，给创业啊，插上翅膀，还要通过政府引导资金，来有更多的种子资金。 제2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기대하며 리커창 총리는 7조 원을 창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촌에서는 중국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평균 연령 30세, 자리 잡은 기업 86만 개, 도시 전체가 창업 인큐베이터다. 예, 여기가 이제 용산정 예, 화창배입니다. 상가의 10배 규모다. 염색 부품상부터 금소, 기계, IT 분야까지. 신촌에는 전통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이 공존한다. 샤오미와 메이주를 비롯해 유수한 기업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특히 이제 그 언론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갑자기 이제 주목받고 있는 예,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이제 엑셀레이터입니다. 아까 임종 센터를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세계 각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15개 팀은 임대료 등 부대비용 부담 없이 신촌의 제조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도 신촌으로 왔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기기다. 인터넷 모바일과 의료 서비스의 만남. 사용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네, 시간상 이제 이것만 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 네. 그래서 심천을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텐센트, 하웨이, GTE, 또 이제 자동차 업체인 또 비아디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이쪽에 현전을 이제 다 헤드쿼터 본사로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심천 같은 지역은 사실 1980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신생 도시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특별 이제 경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어촌 지역이 새롭게 완전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동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동어를 쓰질 않아도 표준어 베이징어를 써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또 독특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그 화창베이, 예, 이 화창베이의 용산전자상가보다 사실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이 매대에 있는 예, 이 도매상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한 뭐 직원들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부품을 살 때 얼만큼 이제 그 한 가격을 물어봤을 때 따로 사무실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여기 건물 다른 큰 건물에 자기 사무실을 데리고 가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얼마를 주문할 거냐, 얼마를 쓸 거냐부터 해서 쭉 물어보는데 이 보면은 사실 작은 그냥 도매상 같지만은 직접 회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예,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심천을 주목하는 이유가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국내보다 저렴하게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헥스 같은 경우도 아까 영상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좀 넘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쪽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심천을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요. So many different kind of candy and toys I don't want to touch.
When I first got here in the spring, I walked around the market and I was completely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components and things I could buy. You just can get the components you want really quickly, and while in Europe you have to order them and waiting for sometimes 2 weeks. I said, okay, I need a microcontroller, so I went downstairs, crossed the street, went up to the third floor, and in half an hour I had the microcontroller in my hand. So it was really, really fast and astonishing. 찾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기능들을 손쉽게 바로 용사적이 화창배에 가서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조건 때문에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다시 심천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웨이원에 있는 이제 PCH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웨이원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잉땅이라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이제 모기업은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된 코고바이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나스닥에 상장된 코고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부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든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잉단이라는 곳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가면서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장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게는 10개부터 해서 한 만 개까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쉽게 부품들을 만드시거나 제품 만들 때는 영어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주문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들 건데라고 보내면 바로 이제 피드백이 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게 사실 3, 4월까지만 해도 남산을 갔을 때 이 심천을 갔을 때 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보셨던 그 리커창 총리가 대중의 창업, 만중의 혁신이라는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놓는 순간 3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전드 스타 같은 경우는 레노버 캐피털에서 만든 엔젤 그 엑셀레이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지는데 신천시에서 지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전 이제 메이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도를 만들었는데 각 신천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이미 이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된 공간이 이미 40개가 만들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큐베이터 이제 엑셀레이터가 신천 지역에만 120개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특히 그 창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베이징보다 심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이커페어 선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했는데 이 관람객이 한 19만 명이 올 정도로 아주 큰 행사였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뭐 로봇이라든지 경진대라든지 각종 부스들이 실외에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큰 행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RD 같은 경우도 잠시 갔다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BRD 하면 뭐 전기 자동차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사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먼저 만들었지만 이 회사가 벌써 한 20만 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회사고요. 폭스콘처럼 이제 ODM을 좀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샤오미 배터리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보조 배터리? 예. 보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기에 메탈 소재가 바로 BRD가 ODM으로 만들고 있는 형태고요. 그 특히 대부분 이제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생에너지라든지 이 특히 IT 이쪽에는 여러분들 중에 또 삼성전자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 4라든지 혹은 지금 6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메탈 소재가 다 지금 BRD가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고요. 특히 BRD 같은 경우는 심천에서 이제 택시라든지 이제 공공버스라든지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실리콘밸리는 아니지만 LA에 지금 지사가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뭐 질문 받을 시간 없어서 별도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네트워킹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